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가성과 감성 사이 찾아줘.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씨. 안녕하세요. 소개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 아니, 이 녀석이 앞서 요 로고를 만들어준 민자네에게 말로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자취한 지 어느덧 8년 차가 돼 가는데, 자취를 하면서 많은 생활 패턴들이 바뀌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마 TV 시청 패턴인 것 같아요. 전에는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TV 한두 개를 놓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냥 채널 돌려서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방송을 보거나 그 방송 시간에 시간에 맞춰서 다 같이 모여서 보거나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 다시 보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어요. 7, 8년 전에는 IPTV로 뭔가를 다시 볼 때, 하루가 지나면 무료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료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크롬캐스트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단순히 유튜브를 TV 화면으로 볼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고, 거기다가 넷플릭스를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실시간 TV를 보는 시간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크롬캐스트 통해서 TV로 보는 시간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IPTV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공중파나 케이블 같은 거를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용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푹이라는 어플을 알게 됐어요. 이 어플 정말 엄청나더군요.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실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까지 모두 무료인데, 제공하는 채널이 CJ 채널 빼고 거의 모든 채널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때도 푹이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IPTV 없이도 공중파나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으니 뭐가 더 이득이 될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격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IPTV와 크롬캐스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장비 비용이 있겠죠? 고정 비용. IPTV는 고정 비용이 없죠? 크롬캐스트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때 샀었던 크롬캐스트 2가 지금 49,900원 팔고 있네요. 49,900원. 기본 요금. 제가 썼던 LG U+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기본 요금이 12,000, 넷플릭스가 되는 요금제가 있네요.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6,300원. 크롬캐스트는 기본 비용이 없죠? 하지만 부가적인 비용이 있으니까, 푹이 제가 보고 있는 게 모바일 PC TV예요. 19,900원. 그다음에 CJ 걸 봐야 되니까 티빙을 봐야겠죠? 지금 CJ1 회원 가입하면 15,900원짜리 9,900원에 해주네요. 이제 얘네들은 가입을 하면 실시간 다시 보기가 무제한 무료고요. IPTV는 다시 보기를 하려면 IPTV 요금제를 또 가입을 해야겠죠? 다시 보기 월정액. 자, 부가 서비스로 가서 VOD 월정액을 봅시다. 대박. 지상파 14,300원, CJ 14,300원, JTBC, 우와. 이게 엄청 비싸네. 적어도 이만큼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이런 종편들은 안 본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47,3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비용 들어가고요. IPTV는 이런 식으로 보면 한 달에 73,600원이 나가고요. 크롬캐스트는, 여기 그거 빼먹었구나. 넷플릭스를 빼먹었네요. 넷플릭스가 HP 기준으로 12,000원.
한 달에 한 4만 원 꼴이 차이 나거든요. 한 달만 이렇게 봐도 크롬캐스트 가격은 뽑아요. 저는 사실 티빙은 유료 회원이 아니에요. 무료 가입만 해주시면 실시간은 가능하고 그 CJ 채널 TBN이나 OCN 같은 채널에서 하는 좀 유명 프로그램들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든지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로 보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IPTV에서 크롬캐스트로 넘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이제 크롬캐스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먼저 크롬캐스트는 이렇게 HDMI 포트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USB 전원만 연결해 주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실행해 볼게요. 제 채널을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를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오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걸 눌러주시면 지금 소니 TV 연결 중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채널을 보면 자 다른 채널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다른 어플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넷플릭스 유명한 킹덤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이 뜨죠? 그럼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소니 TV 자 그다음 푹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백정원의 골목식당을 한번 봅시다. 역시 같은 아이콘이 뜨죠? 저쪽으로 넘기면 무료로 회원이 가입이 돼 있는 티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 거는 다 전부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아프리카도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 아이콘이 뜨고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캐스트는 이 구글 홈 미니와 연동을 하면 엄청 재미있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가성과 감성 사이 찾아줘.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씨. 오케이 구글 TV 꺼줘.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가성과 감성 사이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성과 감성 사이에 대해 찾은 다음 소니 TV에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구글 볼륨 100% 오케이 구글 조용히 이렇게 하면 뮤트가 되죠. 지금 구글 홈에서 지원하는 크롬캐스트와 연동되는 어플은 제가 아는 건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넷플릭스에서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소니 TV에서 재생합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구글 다음 편 오케이 구글 이전 편 오케이 구글 TV 꺼줘. 이렇게 TV를 켜거나 끄거나 볼륨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이런 걸 던져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구글 좋은 음악 들려줘.
계속 소니 TV에서 해당 콘텐츠를 재생하고 싶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재생합니다. 소니 TV에서 틀어드릴게요. 트와이스가 얘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은 트와이스인가 봐요. 오케이 구글 TV 꺼줘. 여기까지 제가 왜 IPTV를 버리고 크롬캐스트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크롬캐스트 울트라냐? 다른 거 없고요. 크롬캐스트 울트라는 4K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더넷을 쓸수 있는 포트가 있는 전원장치를 통해서 유선 인터넷으로 크롬캐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노트북을 메인으로 사용할 때이 노트북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크롬캐스트 2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노트북으로 약간 좀 헤비한 걸 다운로드 받으면 크롬캐스트 쪽 화면이 끊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를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얘를 구매를 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했더니 로딩 속도도 빨라지고 뭐 우리 집 TV는 4K가 지원이 되지 않지만 뭐 화질도 조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PC 사용 환경이 좀 바뀌어서 데스크탑을 유선으로 쓰고 있어서 다시 크롬캐스트를 무선 인터넷으로 쓰고 있는데 아주 지장 없이 잘 돌아갑니다. 저는 4K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화질이 얼마나 깨끗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크롬캐스트 울트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꼭 눌러주세요. 저 지금 구독자 27명인데요. 이 27명 다제 지인입니다. 제발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